무엇보다도 이곳 화순의 고인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덮개들의 무게가 100톤 이상이 되는 대형 고인들이 위치해 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가 옮겨다 놓은 것이다. 특히 핑메 바위라고 불리는 이것은 길이 7m, 높이 4m에 무게만 200톤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핑메 바위 같은 경우 여기 봤을 때 왼쪽은 그 자연면입니다. 오른쪽 윗면은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옷자형의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또 밑을 보면은 자연면과 달리 완전히 그 오목하게 한번 떼어내는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석이 받침돌이 고이고 있고 그 안에는 그 잔, 자갈들이 차 있고 이 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굴러왔다면은 그렇게 돌이 있을 수 없고 그 지형으로 봤을 때 그리고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묻혀 있죠. 이런 거 볼 때 인위적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불가사의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떼어냈던 것일까? 먼저 돌을 두드려 홈을 판 뒤 나무 쐐기를 홈에 박아놓고 물을 붓는다. 이때 물을 흡수한 쐐기가 팽창하면서 벌어져 결국에는 돌이 쪼개진다. 일단 주변에 있는 암석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갖춰서 고인돌을 썼다라는 것이고 그 떼어낸 돌들은 일부 그 입방체라든지 완전히 다듬은 것들 나옵니다. 또 산에 가면은 쐐기돌 박아서 떼어냈던 그런 자국들이 확인이 되죠. 이것은 먼 곳으로부터 움직여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떼어낸 덮개돌은 통나무를 이용해 운반되었는데 먼저 바닥에 레일 역할을 하는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Y자형 통나무를 또 얹는다. 대규모의 인원이 끌 수 있도록 Y자형 통나무에 구멍을 뚫어 밧줄을 묶었다. 그렇다면 덮개돌은 어떻게 받침돌 위에 세워졌던 것일까? 받침돌 높이만큼 주변에 흙을 쌓아 경사로를 만들고 덮개돌을 끌어올린 뒤 흙을 제거하면 고인돌이 완성된다.